실전 부동산 고고 후반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수요일까지 달려왔습니다. 고고에서 그 기운 받아가시고요. 계좌 활력까지 꽉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셔볼게요. 도심재생연구소 투자자문 지창환 소장,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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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전화번호 잊지 않으셨죠? 02077-6358 열어주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릴게요. 자, 그럼 알짜 포인트부터 짚어봐야겠죠? 본부장님, 오늘은 포인트 어디서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재건축 단지가 많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앞으로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상승, 강남 서초에 버금가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이 송파구 중에서도 가장 중심권에 위치한 가락동의 다세대 주택하고요. 또 하나는 강남입니다. 아파트보다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해 수요가 더 많은 곳, 바로 논현동인데요.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까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창환 소장님, 한파 속에서 열심히 또 인정활동해서 발굴해 오셨다고요? 어떤 포인트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매물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충무로 5가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주변에 있는 대형 개발 호재와 함께 아주 최고의 역세권을 활용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개 먼저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주거의 최고의 주거 입지가 뭔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거주 투자 목적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알짜 정보 퍼레이드 꾸려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8호선이 지나는 가락시장역에선 도보 4분, 3호선 경찰병원역에선 도보 3분 거리입니다. 2018년 3월이 준공 예정으로 6층 가운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2억 7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인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해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8,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3호선 그리고 8호선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의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자세한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네, 입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세권에도 급이 있는데요. 그냥 역세권과 또 더블 역세권,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환승 역세권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은요, 더블도 되면서 환승도 되는 곳입니다. 3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가락시장역, 그리고 또 3호선 경찰병원역, 두 역을 모두 이용하시면 5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3호선 이용하시면 수서 지나서 강남까지 접근이 용이하고요. 또 8호선 타시면은 또 잠실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파는요, 기본적으로 이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를 끼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치 상승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송파대로를 따라서 뭐 롯데월드라든지 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까지 이런 곳에 업무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 하나 건너면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 인구들이 바로 이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대구를 끼고 입지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역시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동안 이 강남구, 서초구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자, 이제는 송파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이 확정이 됐고요. 또 옆에 미성, 크로박, 또 장미, 진주까지도 계속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잠실 우성이라든지 뭐 앞으로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런 아파트까지 계속해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재건축 사업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거의 예상이 되는데요. 이 헬리오시티 가격이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이 재건축 단지들이 어느 정도 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가격이 이 분양가에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 확인하신다면은 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아니면 안 오를 건지를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많이 오를 거라 예상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는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1롯데월드가 완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에도 많은 업무 인구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고요. 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뒤쪽으로는 대규모 공원까지 조성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고요.
또 문정 법조타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상주인 것만 해도 한 4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업무단지인데요. 뭐 동부지검 또 동부지법 다 들어와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뒤쪽으로 또 바이오 산업단지까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계속해서 몰려옴에 따라서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수세역까지도 근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 가락동에 성동 구치소가 있었습니다. 구치소가 이전을 하고 또 구치소 이전 부지의 개발이 올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대지 가격만 해도 약 3,200억 원이 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될 예정인데요. 뭐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뭐 문화시설 또 생활시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락동에 위치한 이런 주택들의 부동산 가치 상승 가장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친근한 동네 나왔다고 제가 다 설렜네요. 자, 그럼 이제는 송파 살펴봤고요. 집값 상승 기대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봤더니 꽃피는 봄이 중국 예정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봄 학기 초가 되면은 뭐 임대 마취가 훨씬 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3월 정도면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물이 이 주변에서는요, 아직까지 신축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좀 가장 멋들어진 그런 신축이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뭐 송파구에 걸맞는 고급 내외장 마감재는 뭐 당연하고요. 또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도 풀옵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편의시설은 가장 크게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고급 마감재로 조성이 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또 가격이잖아요.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이 문정동이라든지 이 주변에 이 투룸 다세주택들이 어느덧 가격이 3억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아직까지 3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 2억 9,800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뭐 전세를 예상해 볼 때 뭐 2억 7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투자 시에 2,800만 원, 아주 송파권에 조금 저렴하게 수익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또 다달이 월 수입받는 수익형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뭐 대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은 한 8,800만 원 정도로 다달이 또 월세 받는 그런 수익형으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가락에서 3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의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신축이 흔치 않은지 확인하시고요. 아무래도 이 구축이 많은 곳에 신축이 들어오면 인기가 끌 수밖에 없다는 거 꼭 확인하시면은 좀 더 괜찮은 투자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계속해서 두 번째 알짜 정보 만나보러 떠나볼게요.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 4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충무로역에선 도보 5분, 2호선, 4호선, 5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선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12월이 준공 예정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총 3층에 위치했는데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8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2억 7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해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8,8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중심이죠. 중구입니다. 그 가운데 충무로 5가가 들어왔는데 오피스텔 먼저 입지 여건부터 알아볼게요. 네. 저와 함께 충무로 5가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인 충무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5호선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본 매물에서 보시면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을 도보 5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매물의 좌측편을 한번 보시면 명동과 을지로에 있는 오피스 상권과 함께 고급스러운 임차 수요들이 아주 풍부해 있고요. 오른쪽을 오시면 재래시장, 방산시장 등이 있고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한참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매물의 오른편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최대 유통망이죠. 동대문 패션타운이 입지를 하고 있어서 면세점까지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요와 어떤 그 집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쿼드러플 역세권이라서 뭐 서울 안에서도 교통이 잘 끌려있는 곳에 입지적인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서 상인들 수요층을 잘 흡수하는 그런 입지적인 강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호재도 알아봐야겠죠? 네네. 중구에 있는 개발 호재 중에서요. 먼저 동대문 패션타운으로 한번 보시면 두산 면세점이 일단 입점을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들이 계속해서 수입이 증가를 함으로써 고가의 임차 수요를 할 수 있는 고급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올해죠. 서초구 원지동으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는 이주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미 공병부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복합 개발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요.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를 한번 보시면 이 대상지가 굉장히 큰데요. 가운데에 있는 세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서 일단 리모델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바깥쪽으로는 구역별로 계속해서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이쪽에서 이주를 하는 이주 수요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매물의 주변 아래쪽으로 더블 역세권들 중에서도 노후된 더블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더블 역세권들에 대한 역세권 종합 발전 계획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상업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구고요. 과거에는 중심지였지만 강남으로 현재 많은 쏠림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중구에서는 상업 지역에서 역세권 내로는 고급스러운 오피스 타운과 함께 대형 개발 호재들이 각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후화된 상가 정비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요. 사시기에 더 쾌적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특징 보도록 할게요. 주차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서요. 네네. 강남도 마찬가지고 중구 도심 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월주차비를 주더라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주차난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있는데요. 본 건물의 한번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일단 기계식 주차로 지하 3단까지 1층부터 지하 3단까지 일단 기계식 주차가 들어갈 예정이어서 입주를 하신 분들의 지하철 역세권과 함께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본인들의 자가용도 충분히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지금 주차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14층까지 올라가는데 외부는 전체가 돌 마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층에는 현관 방범문과 함께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으로 싱글 직장인들이든 두 분이서 같이 살든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출 예정에 있고 보안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층부를 한번 올라가 보시면 현재 주변에는 아직은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최하 뭐 보통 높아야 5층이고 대부분이 3층 이하에 저층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오셔도 충분한 전망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투룸의 거실, 욕실, 주방인데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 모든 풀 옵션과 내부 최고급 마감재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많이 안 기다려도 되는 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층 선호하시는 분들도 요즘 참 많더라고요.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가격 궁금해집니다. 네네. 교통도 좋고 개형 개발 호재가 많은데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본매물의 매매 가격은 중구 충무로 5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2룸 금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전세를 진행할 시에는 현재 금액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입주가 내년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입주 당시에 가게 되면 전세 금액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월세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2천에 12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중구 충무로 5가에 있는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매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가 워낙 풍부해서 뭐 공실률 염려 없이 월세 안정적으로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계속해서 알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학동역에선 도보 2분, 3호선 신사역에선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8월이 준공 예정일로 6층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3억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월 110만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해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1억 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럭키 7 그리고 3, 이 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 매력을 가진 곳이더라고요. 먼저 입지 여건부터 알아보죠. 네, 점점 이 강남권의 주택들이요. 이 역세권 주택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역세권은 개발이 다 끝났다거나 또 역세권은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인데요. 아직까지 저희는요. 이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 2분,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요. 아무래도 이 고급 주택가가 되게 밀집된 지역입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이 주택들, 뭐 고급 빌라들이 더 많은 곳인데요. 그 이유는요, 이 주변에 뭐 특색 있는 상권들이라든지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소득, 또 전문직,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이런 주택, 빌라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은 곳이고요. 주변에 또 학동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 이런 주택가 이런 곳이 굉장히 길이 좁은 곳이 많은데요. 이곳은요 길도 굉장히 널찍널찍해서 뭐 차단인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또 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상권과 인접해 있어서 온갖 편의 시설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의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바로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청담동이라든지 논현동 이런 곳은요, 오히려 아파트 숫자보다 이런 고급 빌라 또 고급 주택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많이 강조하는 이런 고소득 전문직 이런 종사자들이 많은 곳인데요. 정말 이 점심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이 점심시간에 많은 업무인구들이 정말 이 식당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또 이 주변의 고급 빌라들은요, 어느덧 평당 6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곳에 새로운 신규 주택이 생기면서 앞으로 지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강남구입니다. 뭐 강남구는 그냥 개발 호재가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개발 호재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현대차 부지가 조성을 할 거고요. 뭐 롯데월드보다 좀 더 높은 크기로 빌딩을 지면서 또 현대차에 들어오는 이 현대 직원들 굉장히 강남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아무래도 아파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코엑스부터 뭐 종합운동장까지 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 길을 따라서 영동대로 또 복합사업이 있습니다. 영동대로가 또 지하도 들어가면서 또 많은 버스노선, 또 환승노선 이런 것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강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도 부동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충분히 품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동역 상권도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100대 상권을 뽑아봤는데 그중에 학동역 상권이 약 7위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요, 이 논현동 가구거리 거기에 종사하는 직장인들, 또 위로 보시면 뭐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압구정 로데오거리, 또 청담동 명품거리 이런 곳에 일하는 종사자들,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SM, JIP, 뭐 DSP 같은 이 굴지의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고소득 또 전문직 이런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좀 비싼 고급 빌라보다는 이렇게 신축 깨끗하면서도 잘 갖춰진 그런 주택에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요. 뭐 임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으로 봤을 때 참 예쁜 외관 그리고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뭐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 고급 빌라들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고급 내장, 외장, 마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더라도 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건축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뭐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냉장고, 풀옵션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이 강남권에 주차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곳은 주차장까지도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젊은 직장인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으니까 그만큼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슬 가격이 걱정되더라고요. 고급 빌라촌 안에 게다가 신축으로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 뭐 투룸이다 보니까 뭐 고급 빌라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약 3억 4,500만 원이면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전세 시세 예상되는 게 한 뭐 3억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강남 중에서도 이 논현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1번지예요. 약 한 4,500만 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한 시세 차이 그리고 안정된 임대 수요 두 가지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주변은 고소득 전문지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월세 받는 노후에 안정된 그런 수익형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4억 원 안 되는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슬슬 궁금해질 것 같아요. 유의점 없을까요? 유의점은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인가 많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점심시간에 혹시 가보세요. 점심시간에 정말 많은 업무 인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는 물론이고요. 향후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뭐 가치 상승, 충분한 수익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본부장님 손잡고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대망의 마지막 정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집중해주세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8년 개통 예정인 9호선 배명 사거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월이 준공 예정일로 6층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2억 5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해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4,800만 원, 월세 시 9,800만 원으로 예상되네요. 저는 종합운동장역이 끝이 될 줄 알았는데 9호선 연장으로 이 배명 사거리역이 10월 생긴다면서요. 게다가 수해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저와 함께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주택 매물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3단계 구간이죠. 지하철 9호선이 총 5단계까지가 있는데 현재 종합운동장까지 2단계가 개통이 됐고요. 3단계 구간은 올해 말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고 보훈병원까지 뚫릴 예정인데 종합운동장에서 두 정거장만 오게 되면 배명 사거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명 사거리 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보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송파구 자체가 대부분이 평지이다 보니까 실제로 걸어가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서하남 IC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와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요. 종합운동장역을 한번 가보시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고 오른쪽으로 잠실역으로 오시면 제2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면세점과 아울렛 등 복합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서 트리를 즐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복합 문화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학군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그 본 매물에서 석촌 초등학교를 도보 이동 가능하고 집 바로 앞에 나오시면 건너편에 길 건너시면 배명 중고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병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 나라 최대 병원이죠.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을 3대 병원으로 꼽는데 아래쪽으로는 삼성의료원과 오른쪽 위로는 아산병원이 직선거리로 거의 뭐 2km 내외에 있기 때문에 최고에 있는 우리나라 병원 두 개를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 입지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이시면 굉장히 뭐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면 집 앞에 있는 이 호수와 공원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겠어요. 자, 앞으로 미래같이 우수하다고 들었는데요. 개발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저와 함께 미래가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배명사거리 쪽 가까운 쪽에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역하고 굉장히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강남구와 송파구 사이에 있는 삼성역과
종합운동장역 사이에 있는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환승센터와 함께 주거, 상업, 업무 등 최고의 복합시설과 문화까지 겸비된 어떤 그런 공간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함께 업무 힐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현재 한창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게 향후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주 지금 거리에 있는 저희 본 매물에도 매매가와 임대가에 상승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잠실 5단지,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강 남쪽이든 강 북쪽이든 일단 보시면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초고층을 일단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고층을 하게 되면 최소 분양가가 5천 정도 이상은 형성이 되고 있는 어떤 그 단계이기 때문에 잠실 주공 5단지가 현재 50층으로 되면서 현재 재건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매물 자체의 금액이 굉장히 지금 비싸고 있고 향후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송파구 있는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저희 본 매물의 아래쪽에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이 이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9,510세대로서 거의 송파 쪽에서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실 주공 5단지와 함께 최고의 규모, 최대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많은 세대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변의 편의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을 본 매물과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수서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5개의 환승센터가 생김으로써 주거, 문화, 상업 등 모든 복합타운이 생김으로써 본 매물 주변에 있는 아주 개발 호재들이 만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개발 호재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건물 바라보도록 할게요.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네. 이번 달에 거의 준공을 거의 앞두고 있고 내부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면 앞쪽이 좀 길기 때문에 병렬식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여러 가지 현관 방범문과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이 갖추어져 있고 건물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옥상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건물 외벽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상층부를 가시면 3층, 4층만 올라가셔도 제1 롯데월드 타워가 내 집 안방에서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내부 마감재를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최고급 브랜드인 한모 싱크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창호라든가 어떤 최고의 브랜드로 일단 마감을 했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어서 주거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임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아주 최고의 마감재들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의 매매 가격은 2억 9,800만 원이고 전세로 진행을 한다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전세 투자 시에는 약 4,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월세 진행 시에는 2,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이자를 제외하고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수익형으로 안성 맞춤인 곳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도 굉장히 수익형으로 딱 좋은 곳들이었죠.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실전 부동산 고고는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077-6358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도심재생연구소 투자자문 지창환 소장, SM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